그다음에 7번 보겠습니다. 수직 밴드가 얼마냐라고 물었습니다. 이때 이럴 때 우리가 이제 뭐 중첩법도 좋고 다 좋은데 사실상 뭐다 이때 이런 단면적이 다르다든지 또는 뭐 하중이 또두개 이상 있다든지 할 때는 뭐다 중첩법보다도 자유물체에다가 편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이때 뭐 여기 P니까 위로 반력 P가 될 것이고 그래서 단면적의 2A인 부재에 대한 이때 뭐 자유물체도 그다음에 단면적이 A인 부재에 대한 자유물체도 되겠습니다. 자유물체도 그릴 때마다 항상 양쪽 끝에서 시작하라. 이때 요게 힘이 P가 되니까 P고 그다음에 시그마 배율을 제로 성립해야 되는 것도 P다. 이건 인장이구나. 그다음에 자유단에 힘 P가 있죠. 뭐또 배율을 제로 힘 P가 되겠다. 이것도 인장이네. 단면적 2A가 되고 이거는 A가 되고 부재결이 L이고 L이고 그다음에 탄성계수 이런 모두 다 같다. 그러니까 같은 재료다 이 말이겠죠. 그래서 이 경우에 결국 요 자유단에서의 배는 얼마냐. 그러면 수가 델타 이거 뭐 이거 델타만 할까요? 자 델타만은 뭐 어때? 2에 A인데 2A죠. 2A분의 PL. 요놈에서 오빠 델타 2는 뭐다 이때? EA분의 PL 되겠습니다. 요거 뭐두개 합치니까 뭐다? 델타는 이제 이때 1 플러스 2로 하게 되는 겁니다. 2분의 3 해가지고 7번에서는 자, 정답이 2번 되겠습니까? 자, 되겠죠? 자, 요렇게 적분하는 것이 뭐 가장 좋다라고 한 것들이고 사실은 이런 곳에서 뭐다 뭐 여러분 이거 문제를 볼때 자, 좀더 좋은 설명이 가능한데 그 설명해 보면 여러분이 더 뭐다 이때 그러니까 논리적 측면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하면은 뭐다 그것이 또 여러분들에게 좀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있는데 그냥 이렇게 이런 패턴 문제는 그냥 이렇게 여러분이 바로 구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논리적 측면은 중요한 이유들이 뭐다. 대부분의 문제들은 이렇죠. 뭐 제가 만약 출제한다면 저는 뭐다 이때 여기에서의 변형이 얼마냐 물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얼마냐 물을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논리적 흐름을 모르면은 이거 어떻게 되지 이렇게 되는 것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항상 역학원마다 제가 이제 그뭐 강의를 하면서마다 이 세상에서 있죠. 이 세상 현재 지구상에서 현재 뭐 살고 있는 우리 지구상에서 모든 과학, 모든 학문들이죠. 인문, 뭐 사회과학, 뭐또 자연과학, 공학을 포함해서 가장 뭐다 가장 이론적인 것이 바로 뭐다 응용역학입니다. 그러니까 역학은 예외가 없습니다. 법학이다, 행정학이다, 경영이다, 뭐다 뭐다 인간 삼각형에 대한 것들이죠. 그러니까 인간 삼은 항상 변할 수 있죠. 그러니까 계속 변형됩니다. 그러나 역학은 뭐다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장 합리적인 것이 뭐다 가장 논리적인 학문이 뭐다 이때 역학입니다. 그러니까 수학도 그렇죠. 수학도 1을 더하기 2가 변하지 않죠. 이제 수학하고 역학이 됩니다. 그래서 근데 논리성을 띄고 있으면 아까 이런 문제들이죠. 이거 얼마냐, 얼마냐. 자, 여러분들 이거 얼마냐, 얼마냐 물으면은 이 강의 듣고 있는 여러분 중에서 뭐다 10명 있으면은 제 시간 내에 1분 이내에 정확히 이거 계산하는 사람이 누굽니다. 아시겠죠? 근데 그걸 이해를 하고 잔다면 물론 구할 수도 있죠. 여러분 능력을 무시하는 게 아니고 그냥 문제를 갖다가 어떻게 구성하느냐 이렇게 놓고서 얼마냐 물어보는 문제, 여기가 얼마냐 물어보는 문제, 똑같은 문제라도 난이도가 달라집니다. 아시죠? 그런 것들은 뭐좀 다음에 보시고 혹시나 자. 이것도 우리가 했던 것들이죠. 최대 진단은 이제 뭐 전부 다그 이론 시간 우리가 뭐 기본 이론 시간에만 했던 문제들이 대부분입니다. 이거 자 전단약이 2톤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했고 자 이놈에 대해서 우리가 이때 최대 진단 능력에 대해서 질문했습니다. 이때 자 이놈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때 이렇게 해서 이제 갑니다. 자 전단 응역도에 대한 모습을 그림에는 뭐다 그림에는 뭐 이러한 모습을 그림에 이렇게 그리시고 해. 그래서 여기가 이제 중립축에서가 되겠죠. 자 여기에서 우리가 최대 전단 되고 예. 근데 요 부분들에서 우리가 이렇게 그림을 그렸는데 실제는 뭐다 나중에는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썩 바람직한 그림이 안 됩니다. 이것도
다음에 이제 기회가 되면은 한번 설명드리겠는데, 실제로 뭐다 요 외부분에서 전단에 보더라도 뭐다 이것이 이렇게 그림이 이렇게 그려집니다. 아시겠죠? 네, 이렇게 그려집니다. 그러니까 시중에 있는 많은 교재들이죠. 요런 면에서 그림을, 물론 이건 이제 완벽하게 틀렸다라고는 하지 않겠습니다. 않고, 전단 능력, 성격 자체가 달라지고, 이런 것들 나중에 여러분들이 뭐 질문을 하거나 또 더 높은 수준을 공부할 때 필요한 것들입니다. 이제 여기서는 뭐다 이것만 여러분들이 뭐다 이렇게 설명 되겠죠. 예. 자, 그래서 이제 원래 요놈에 대해서 그림이 뭐다 해서 그림이 이렇게 그려지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그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만 떼가지고 이제 제가 처음에 그렸던 거 이거든. 자, 되죠. 자, 이러한 모습으로 됩니다. 어쨌든 요 부분에 이제 구하는데 이제 이때 또 일반 실어서라는 이야기죠. 이때 뭐 I에 뭐 B인데 어떤 T 하면 되겠죠. S에 G가 되겠습니다. 자, 전단력은 2톤으로 주어졌기 때문에 이를 써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보니까 단면 1차 모멘트, 2차 모멘트 구해야 되고, 단면 1차 모멘트 구해야 됩니다. 또 T는 뭐다 이때 두 개죠. 이때 요 두께가 5cm니까 5cm니까 이게 5cm가 되고 이게 5cm니까 T에는 우리가 이제 T에는 그냥 10cm가 들어가면 되겠죠. 이때 네. 5가 되니까, 예. 그 다음에, 1차, 뭐, 그래서 이제 여기인데, 뭐, 단면 2차 모멘트 I. I 할 때도 마찬가지 때, 중첩법이에요, 중첩법. 바깥쪽 사각형에 대해서 뭐다? 12분의 BH 3상에서 12분의. B가 총 B가, H가 40, 뭐, B가 60이죠. 그래서 12분의 BH 3상에서 이렇게 마이너스 안쪽 거죠, 예. 자, 이 부분이죠. 이 부분을 이렇게 빼주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뭐 보니까 이것이 30이고 뭐 P가 뭐다 48이 되겠죠. 그래서 10분의 30 곱하기 48을 해 보니까 뭐다 이때 삼성하니까 그게 해설 뭐 보니까 그게 또 계산이 되어졌습니다. 참고하고 그다음에 단면 1차 모멘트가 사실상 문제 되겠죠. 네, 이때 이 단면 1차 모멘트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때 자. 중립축에서 최대 전단 능력이 발생하므로 해서 중립축 상부 단면이든 하부든 어느 한쪽에 됐으면 그러니까 자 보시죠. 이때 요 상부 쪽으로 갑시다. 이때 아래쪽 말고 아래쪽에도 되는데 뭐다 귀찮으니까 이제 귀찮기보다도 이쪽이 편하죠. 이때 예. 자, 요 단면입니다. 요 빗금 친 단면에 대한 뭐다 예. 요 축에 대한 중립축에 대한 단면 1차 모멘트를 구하는 겁니다. 자, 근데 요것을 구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죠. 자, 이것도 현실에서 이거 뭐 물론 이제 이거 구하는데 단면을 갖다 이렇게 쪼개가지고 쪼개서 이거 하나 해도 됩니다. 그것보다도 뭐다 역시 중첩이죠. 그래서 바깥쪽 이거 하나에다가 그 다음에 안쪽 빼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 경우도 마찬가지 되자. 바깥쪽 전체 뭐다 요 폭이 현재 뭐다 40이고 예. 일단 면적 40 곱하기 그 다음에 요 높이가 되겠죠. 높이가 원래 60이니까 이거 뭐다 절반이니까 30 곱하기 바깥쪽 도심까지 그리고 뭐다 요게 30이니까 15가 되겠죠. 예. 중첩법입니다. 15 곱하기 15 그 다음에 마이너스 해가지고 요 이제 요 부분이죠. 2번. 자, 이 부분은 현재 것이 요게 폭이 30이고 됐죠. 그 다음에 요 값이 얼마입니까? 요게 전체 높이가 48이고 24가 되겠죠. 그래서 네, 여기 단면적이 30에다가 곱하기 24에다가 도심까지 우리가 12cm죠. 그러니까 저 12는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네, 12는 자, 요 단면입니다. 요 두 번째 요 단면이죠. 여기 현재 30, 여기 현재 24죠. 여기 48이니까 높이가 그래서 여기 24, 그다음에 여기 24니까 뭐다 요 도심까지 우리가 12가 되겠죠. 물론 바깥쪽 단면에 대한 도심까지 그리는 얼마 있습니까? 이게 30이었으니까 이것은 15가 될 것이고 됐죠. 예. 그래서 뭐 그렇게 하니까 이제 뭐 지혜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 값들을 더 여기에다가 대입하는 거죠. 뭐 전단력에서는 이제 6 곱하기 10의 3성 킬로로 이렇게 들어가면 될 테고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가 산되어지겠습니다. 예. 자, 항상 일반식을 생각하라. 그 다음에 하나씩 공략해서 들어간다. 그때 단면의 성질 파트에서는 뭐다 대부분 다 중첩의 물리를 활용하라. 그것이 계산을 빠르게 하고 또 계산을 정확하게 만들어준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실제로 8번을 계산해 보면 뭐다 4번에 4.2로 이렇게 계산이 되어집니다.